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12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론 폴 하원 의원과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등을 제치고 1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한 것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의 희망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건 보수파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올여름까지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또 해킹을 당하면서 보안 시스템상의 허점을 다시 한번 노출시켰습니다. 자신들을 룰즈색이라고 밝힌 해커 집단은 소니그룹의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입증하기 위해 해킹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2일 성명에서 우리가 가져간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며 소니는 100만 개가 넘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루즈색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에 침입해 소니 고객 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소개했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주로 소니가 주관한 경품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새 변종 박타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일을 여행하고 온 뒤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건당국도 최근 독일을 여행하고 온 영국인 3명과 독일인 4명이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됐으며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변종 박테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환자 3명은 심각한 신장 이상 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4명은 혈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변종 박테리아는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약 2천 명 이상 감염됐으며 독일에서 17명, 스웨덴 1명 등 유럽에서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북한의 남북 비밀 접촉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유도해 북한이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갖고 공세를 해오며 최근 폭로도 그 작전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